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이제 70이라 나왔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62일에 플러스 7이래. 그래서 69일에. 산술 잘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이제 구약학자들이 이러한 숫자들, 연도, 이런 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상징으로, 숫자를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길이 갈라져요. 근데 만약에 이 숫자를 상징으로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는 상징이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럼 뭐 이제 이런 고민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상징이 아니고 뭐 70, 이래 뭐 69일에 이게 정말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것 같으면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근데 이 설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 계시록까지 하고 뭐 누가복음 또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다양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다 종합해서 이 다니엘서의 수수께끼입니다. 70일에, 69일에, 한 일엔 또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한 가지 아주 탁월한 설명법입니다. 설명법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은, 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겠다, 맞겠다라고 해서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실 때이 설명법만 옳고 다른 모든 목사님들, 다른 모든 뭐 신학자들의 설명법은 다 틀렸다. 라고 그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성경 말씀 해석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걸 할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전 목사님도 혹시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다른 목사님들의 뭐 해석이란 것은 100% 틀렸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내가 제시하는 이 해석 방법이 그래도 성경 전체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또 합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앞뒤가 딱딱 맞게 이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라는 점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겠어요. 이 70일에와 69일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으로 눈을 돌리시는 건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3장까지는 땅 위에 있는 그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보여주지만은, 4장으로 가면은 요한을 직접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라고 해서 이 4장 1절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무엇과 연결시키냐 하면은 휴거랑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3장까지, 그러니까는 일곱 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 예언까지는, 그거는 아까 우리 두 분의 교수님들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고, 계시록 4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이 마지막 일곱일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휴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 아까 우리 다 이제 봤습니다만 잠깐 보시면은 누가복음 21장 24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짓밟힌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옛날 그 성전터 성전터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예, 제3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이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69일에는 이미 이제 변승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끝났고 이제 한일회가 남았는데 이 69일회와 한일회 사이에 아주 긴 기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긴 기간. 우리가 지금 그 긴 기간을 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뭐 초림부터 해서 뭐 휴거까지 혹은 뭐 재림까지로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그 기간을 우리가 이방인의 때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indefinite한 어떤 period예요. indefinite period.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확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절대로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설명이 뭐 주께서 몇월 며칠 날 재림한다 이런 식의 아주 그런 유치한 설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긴 기간인데 단지 그게 언제 끝나느냐 그 끝나는 시점은 휴거로 인해서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마지막 일곱 이레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고 하는 요 표현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로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다 충만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충만하게 될 때에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드디어 끝나게 되고 그죠? 끝나게 되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마지막 일곱 이래가 이제 한 이래가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 보시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예, 보세요. 그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물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유대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이제 보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유대인이 구원받겠어요? 그때도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 목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평소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는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이제 그 휴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인포메이션은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중요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림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휴거 이거 예수 믿는 이방이죠 물론 이방인들이 이제 휴거 때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그런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올라갔을 때에 이제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뭐냐면 이제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제 지구 땅 위로 오시는 거를 이제 보시는 건데 그때 이제 휴거의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성전 완성 말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후서 2장 1절인데 예 후서 2장 1절인데 예 보시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절로 내려가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을 말한 거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뭐냐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느냐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그는 하나님의 숭배함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라 아까 그러니까 제3성전이 완성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여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앞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대해서는 뭐 아까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된 거죠. 이미 70이 있고 69가 있으니까 7이 없는데 그 7년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의 이 종말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다니엘서만 본다거나 혹은 뭐 계시록만 본다거나 혹은 뭐 마태복음에 있는 종말에 대한 계시만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연결해서 해석하고 계신다는 게 그게 뛰어난 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전 목사님이 항상 무슨 어떤 주제건 간에 설명하실 때 구약 신약 성경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이 70일의 종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결해서 읽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그러한 하나의 주장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란이 있고 그렇게 되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물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이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보시면 예 11장 2절 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이면은 언제예요?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42달 뭐 1260일 이게 다 뭡니까? 3년 반이거든 3년 반.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그 성전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5절
12장 5절. 계시록, 계시록 12장 5절. 예. 12장, 12장. 2장이 아니고 12장.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근데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곳에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 1260일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역시 3년 만이죠. 3년 반 동안에는 그 7년 환란에 3년 반 동안에는 상당히 좀 고약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보시면 13장 5절 예. 13장 5절 거기에도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 동안에 7년 환란 중에서도 앞부분 3년 반 동안에 이제 고약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재림을 말하는 구절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로 보는 거죠. 19장 11절. 여기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해서 백마를 타고 이제 어떤 분이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판하는 그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그 계시록 20장 1절에서도 계시록 20장 1절에서도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와 마귀와 사단이나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해서 이 하늘에서 무적갱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탄을 결박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그 열쇠 이야기가 사실은 계시록 1장 17절, 18절인데 계시록 1장 17절 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이 엎드러져. 그러니까 그 발 앞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발 앞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해서 음부의 열쇠 헬라어는 하데스인데요. 하데스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 1절에는 천사가 무적갱 열쇠를 갖고 있다. 물론 무적갱은 이제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해서 그 영어의 어비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된 단어인데 이 무적갱의 열쇠 물론 단어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 계시록 20장에서 무적갱의 열쇠를 갖고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하는 그 천사는 물론 여기 천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20장에 무적경의 열쇠를 갖고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 구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전 목사님의 이 계시록 다니엘서 연결해서 해석하는 요 대목이 굉장히 재미있는 다른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신학자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종말의 비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하여튼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프레임, 어떤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특정 시점을 지적하면서 뭐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온다. 그런 식의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살전.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죠. 근데 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게 사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볼까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해서 이 말씀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이 종말이 어느 시점에 올지는 어느 몇 날 며칠 그런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알지 못. 하지만은 종말이 어떤 과정을 쭉 이렇게 밟아가면서 어떤 단계별로 이제 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상은. 그래서 이러한 그 전 목사님의 아주 독특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읽기 해서, 그래서 종말의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시대 징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